오랜만이다, 그죠, 언니? 어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그러게. 조금 엄마 지금 선생님 말대로 병원 계세요. 병원? 네. 이사는 잘 했고. 그래요. 집도 네. 갑자기 또 올라가지고 그래도 몰랐어요, 지금. 그래, 그때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기다리라고, 언니 그때 급해가지고 막 하던 맞아요. 예. 거를 안 된다고 맞아요. 기다리라고 제가 했어. 그러고 나서 선생님 여기 그때 내가 여기 부처님 오신 날 왔었는데 그때까지는 집을 못 구했어요. 7월 달에. 그지? 예. 7월 달에. 5월 달 지나서 7월 달에 그때 딱한개 남은 거. 그거 한개 그냥 우연치 않게 보러 갔는데 바로 깨겠죠. 그죠? 집값은 오르고. 최고 2억까지 올랐어요. 아이고야.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예, 시세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뭐, 그래도 그때 샀을 때보다는 그때 뒤늦게 사는 게더 나았지. 선생님 어떻게 그게 하나 딱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분명히 할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 그랬었잖아. 그때 그것 딱 하나 남아가지고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랑 또 아직까지 연락을 해요. 그래갖고 그분이 또 이제 또 다른 분양 사업소에서 지금 하시는데 저도 지금 그거 보고 있긴 한데 그게 2025년도라가지고 제가 그때 갈수 있을까? 근데 또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경기 보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엄마 때문에 그래, 지금 보게 되면, 작년, 재작년, 재작년, 작년, 그때부터 엄마의 건강 자체가 굉장히 조금 힘들게 들어와. 또 우리 엄마 자체가 원체 정신 건강이 조금 원체 안 좋으셨던 양반이기도 하고, 응?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거동도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선생님, 근데 그때 선생님이 요양병원 가야 된다고 아버지가 했는데 그대로 본인이 그 폐쇄병동에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또 오래는 못 있는 거예요. 동국대병원에서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치매 이거 같은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혼자 있는 걸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갔는데 요양병원에 어르신들 많으니까 더더욱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항에 제 저희 집 근처에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저랑 이제 부산 이제 엄마 모시고 여행을 한번 왔어요. 너무 그러니까 우울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치매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살은 거기서 이제 좀 있으니까 빠지시고, 그리고 저한테도 호의적으로 또 말씀 다 알아들으시고, 또 옛날에는 막 많이 울으셨는데, 지금은 약도 잘 챙겨 먹고 그러니까 씩씩해졌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제가 좀 엄마가 나오려고 지금 자꾸 그러시거든요. 제가 지금 그 집을 비워놨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엄마가 나오셔도 얼마 안 있다가 또 들어가실 것 맞아. 같아. 계속 그랬어요. 근데 또 당신 하고 싶은 대로는 끝까지 하셔야 되는 양반이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어머니 모시고 한번 여행은 뭐 2박 3일이든 뭐 3박 4일이든 내가 모시고 가긴 하는데 그때마다 너무 또 좋아하시고 힘들어 하시지도 않고 저도 옛날 같으면 많이 화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울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뭐잘 따라오시고 그래서 그렇게만 좀 한번 해보자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지금 기존에 살던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가 살던지. 예. 근데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그거를 정리해서는 안 돼. 아, 선생님, 그거 정리하지 말까요? 아직은 정리하지 마시고, 향후 2, 3년까지는 정리하지는 말아요. 왜냐면, 엄마가 지금 거동도 조금 불편하시고, 기력도 뭐 언니가 돋아올랐다고 하지만, 뭐, 여느 건강한 노인에 비해서는 기력이 돋아오른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하지만은 또 당신 고 집에 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있다는 게또 기세등등한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 맞아요.
다른 노인들 같은 경우가 갈 곳이 없어서 뭐 그런데 자기는 당신은 갈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또 이제 하나의 희망이기도 해. 맞아요. 근데 그것마저 없어버리게 되면 엄마는 또 거기다가 또 언니랑 또 같이 지내지도 못해. 맞아. 예. 언니랑 지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당신 누울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조금 이제 마음적으로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2-3년 딱까지는 엄마가 앞으로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게 계속 있을 거야. 거기는 그러면 좀 치워놓고 그렇죠. 정리는 했나야 돼. 정리만 해놓고 네. 치워놓고 그렇게만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이제 자기는 나와야 되는데 병원에 언제까지 자꾸 있어야 되냐고. 근데 이제 그게 더 심한 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그 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연달아 줄초상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외할머니는 또 외삼촌이 지금 그 케어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혼자니까 막막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선생님이 넌 43살에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작년에 진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또 제 부모 버리고는 못 가겠더라고. 거기도 아버지가 아프시고 계시는데 좀 엄마를 모시고 뭐 자기 동네로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여력이 안 돼서 그렇게 조금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그래서 용기를, 용기를 좀 내보지 왜 그랬어요? 근데 혼기 혼사 놓치게 되면 네. 결혼이 언니 정말 결혼. 근데 그분은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 너무 무섭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사 그 날짜 받아 놓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 보자마자 갔는데 이랬어요. 아, 2박 3일 동안. 그래서 엄마한테 거기 여행도 따라가고 그랬는데 아 저희 엄마는 제가 모시고 또 한 번도 못 갔는데 거기는 아프신 분 계셔가지고 또 저희 아버지 생각나서 가긴 됐는데 결혼은 아직 엄마가 저 계시니까 온도가 안 나요. 그래 뭐 이제 케어할 사람이 자식이라고는 언니밖에 없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 걱정해서 안 가는 걸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언니도 언니 인생살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엄마가 일단 일반적이지는 않으시잖아. 솔직히 정신적으로든 어떤 행정적으로든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좀 두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 언니 같은 경우 뭐 결혼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지금 엄마 같은 경우는 2-3년 요 앙적까지가 조금 언니한테 좀 굉장히 내가 챙겨야 될 거라든지 엄마를 케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2-3년 안까지는 굉장히 조금 많아 보여. 그래서 언니가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2-4년 안까지 사람을 만난다거나 어떤 거 이렇게 연애를 해서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도 힘들 것 같아. 정말 그때 내가 미친 척하고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또 그런 인연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거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일단 내 일이 솟아오르는 시기거든요. 지금 일도 일이 솟아오르는 시기고 작년 올해 요 시기가 작년에서 재작년 말에서 작년 올해 지금까지가 언니가 좀 많이 힘들었을 거야. 뭐 하는 일 자체가 뭐냐면은 뭐 케어 애들 뭐 이런 부분들이지 이런 게 자체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 거야. 하지만 올해 일이 솟아오르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가 넘어가면서 7-8월 달 넘어가면서 언니가 일적인 부분이지 이런 게 다시 재정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들어올 확률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도 언니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5월달, 6월달까지는 조금 사실 힘들어. 재작년 하반기 때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게을러진 건지 모르겠는데 아, 좀 공부를 더 해야 될까. 근데 엄마가 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좋은데 이제 순간순간 자꾸 전화가 오면 뭘 이렇게 집중하다가도 제가 또 엄마 왔다 갔다 뭘 간식도 보내드려야 되고 또 병원비 계산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몸은 힘든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신경이 딴 데가 있으니까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따로 이렇게 취미로 그냥 정신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뭐 좀 도자기도 배우고 뭐 하긴 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지금 만나는 게 맞나. 근데 또 만나지기도 하긴 해요. 근데 이 지금 만난 남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끝까지 배웠다. 어떤 엄마를 떠나서 어떤 거에 대해 집중을 할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 언니가 연애를 안 하는 것 아니지만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엄마에 대한 이런 생각이라든지 엄마에 치중해야 되는 시간과 할애해야 될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연애 자체가 힘들어. 선생님, 그럼 저는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거 생각하면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핑계가 안안할수 있는 핑계는 되게 많죠. 근데 언니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좀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내려놓고 엄마에 대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 모든 거를 엄마랑 나의 상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지 지금. 그런 거지. 딱 그거야. 근데 만나도 다들 처음에는 뭐 그런 거 물어보진 않잖아요. 뭐넌 얼마 버니? 학원에 애들 몇명 있니? 뭐 집에 재산이 얼마 있니? 그럼 그건 너무 좀 같은 여자지만 그래서 자기 아들 고생시킬까 봐 그런 건지 몰라도 처음에는 그 묻는 거에 좀 속행해가지고 좀 지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만나면 그렇게 또 그런 사람 또 만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43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연애라든지 혼사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있지만은 뭐 이렇게 그게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놓쳤어요. 뭐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언니가 그렇다 해서 아예 혼자 사는 건 없어. 아, 그래요? 짝은 있을 거예요. 짝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43살 이후로 또 들어오는 혼사는 미안하게도 45, 46 돼야 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45, 46 돼야지 또 다시 혼사의 기회가 또 들어오긴 올 거예요. 그때를 하면 될까요? 그때도 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긴 봐야 되겠죠. 선생님, 그때. 혼사의 시기가 들어와서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남자는 있겠지만, 또 언니가 또 집에 겁먹고 또 도망가지 않을까 또 하는 걱정도 들고, 그렇지. 선생님, 저는 결혼도 결혼이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을지 그냥 안 낳고 그렇지. 그냥 둘이서 마음 맞춰 뜻 맞춰 사는 거지 뭐. 강아지나 키우고 그치. 살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엄마 뭐또 그거 저번에 제가 보러 갔을 때는 엄마 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그러냐니까 엄마가 이제 조금 빙의가 있다고. 근데 이제 치매 약을 먹고 있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또 너무 장담하시니까 또 거기에 제가 말을 못 했거든요. 뭐 내가 그랬다고? 아니요, 아, 다른 다른 사람, 다른 분이? 그래,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 선생님은 그럼. 안 하셨어요. 그냥 좀 보자, 두고 지켜보자 그러셨고 그때도 제가 이제 치성 드리고 나서 선생님 말하신 그대로 거의 다 됐고 똑같이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게 좀 시기가 늦게 왔는데도 그대로 되니까 그냥 아빠 말씀 그대로 네가 힘드니까 병원 모셔라. 내가 알아서 가시더라고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치성을 드리면서 갔던 공수가 언니가 좀 그때 그대로 이제 이뤄지고 그때가 몇년 전이야? 그러니까 19년도였어요. 4, 5년 전인데 그치? 제가 4년 전. 그렇죠. 제가 그치? 3재 시작한다고 그렇지. 저를 위해서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집 그치? 때문에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왔는데 집은 그대로 됐고 그리고 뭐 엄마가 아픈 거는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병원 가야 되는 거는 맞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기간이
일단은 뭐 지금 뭐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적에 뭐냐면은 이 엄마 같은 경우는 뭐 엄마가 빙이라서 물론 엄마가 신의 그때도 얘기했지만 엄마의 신의 기운들이 많고 엄마가 귀신의 병들도 많았던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이지 않게 제정신이지 않게 뭐 일반 사람들 이해하지 않은 이런 삶과 이런 새 사상이라든지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데 그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늦어버렸어. 늦어버렸고 그래서 엄마 몸은 지금 이제 가녀리게 기력이 빠진 몸에다가 뭐 빙이 있기 때문에 퇴마를 해야 되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엄마 기력이 더 빠져버리게도 더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엄마가 앞으로 남아있는 여생이 얼마가 되든 간에 명땜이를 해야 될 시기가 들어왔으니 명땜이 잘하게 도와주고 약을 드셔도 약발이 잘 받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게 조금 약발이 받으면서 조금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할 필요는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언니 수도 작년,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올해 이렇게 넘어오는 시기가 언니한테도 좋지는 않으니까. 내 신간도 우리 엄마가 건강하고 우리 엄마가 편해야지 내 신간이 편하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나 편하자고 우리 엄마 잘 되라고 하는 거고 우리 엄마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운을 만지기 위해서 한 번은 빌고 갈 필요는 있지 언니야. 지금 올해 운수로 봤을 적에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보자.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여기 안 계셨었어요. 그래갖고 용훈이 좀 기다려봐라. 나중에 선생님하고 연락되면 그때 한번 부르겠다. 그때가 이날이. 아 그래서 온 거구나. 그래가지고 선생님 바로 연락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딴 데다가 선생님인 줄 알고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아는 척 했네. 그분이 딴 선생님이야. 그래가지고 아니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올 때는 내가 길을 아니까 아 선생님 나중에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 이럴 때는 한번 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만나지는 친구도 여기 되게 오고 싶어 해서 오늘 따라온다고 내가 오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아마 혼자 올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 나중에 그 뭐지 만약에 이렇게 조금 엄마가 편안하게 하려면 그것도 한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올해 운수에서는 하는 게 좋죠. 작년이었다 그러면 작년에는 조금 일단은 우한을 조금 겪고 오는 게 더 나았을 해분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소산할 수 있는 균형이 있으니까 실수 없이 잘 올해 잘 엮어 가면서 있는 운을 잘 땡겨서 잘 만져서 실수 없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